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원석입니다. 2018년 CES 둘째 날에는 도요타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요. 무대에 오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3세대에 걸친 도요타 역사를 짧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도요타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도요타의 노력 중 하나로 이번 CES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e팔레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e팔레트는 도요타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자 새로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도요타가 공개한 e팔레트는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옷가게가 될 수도 있고 약국이 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이미 아마존, 디디, 피자헛, 우버, 마스다 등이 참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이 팔레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